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낮에도 이쁘고 노을도 멋있는 두시타니 괌 리조트의 클럽 라운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즉석에서 계란 요리를 해주십니다. 저는 오믈렛을 좋아해서 오믈렛을 챙겨서 자리로 총총 갔습니다. 왠지 밥이 먹고 싶어서 밥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샐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샐러드 가짓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약간 아쉬웠어요. 샐러드 소스 쫙 뿌리고 치즈 왕창. 아, 그리고 여기가 연어가 참 맛있더라고요. 연어도 챙겨서 자리로 갔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바다가 너무 잘 보였어요. 최고였습니다. 짜란! 커피랑 요거트에 시리얼 담아서 이렇게 빵이랑 과일이랑 요것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건 그 다음 날이에요. 조식 재료들이 이렇게 매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야채가 달라졌죠. 치즈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 이 고기랑 시리얼 종류가 다섯 개나 있네요. 파인애플, 이거 망고인가? 수박, 그리고 사과가 통째로 저렇게 하얀 쌀밥이 있고요. 이렇게 팬케이크도 있고 원래 옆에 와플도 있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감자, 그 옆에는 이거 뭐야? 이거 가지인가? 이거는 베이컨이랑 소시지, 연어고요. 흰자 연어. 이거는 국수예요. 아, 죽인가? 그리고 이렇게 맥주가 많이 있는데 아무 때나 상관없이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크루아상 진짜 맛있었어요. 토스트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많은 견과류들과 잼들, 누텔라, 사과잼, 뭐 땅콩잼, 살구잼 뭐 되게 많았어요. 이 빵들이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제가 시리얼 참 좋아하거든요. 둘째 날에는 우유에 말아 먹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거 그냥 보시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보여드릴 음식은 티타임이에요. 티타임에는 각종 차와 커피류들 그리고 쿠키와 빵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사실 티타임보다 정말 맛있었던 건 이거 다음에 해피아워입니다. 짠! 이때가 해피아워 때 나온 음식들인데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이때는 술과 이런 음식들이 무제한인데, 저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이 해피 아워 때가 가장 맛있었어요. Oh, thank you. 오, 맛있다. 괌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이 샌드위치입니다. 여기는 클럽 라운지는 아니고 호텔 안에 있는 타시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음식도 꽤 맛있었어요. 혹시 괌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는 이곳 두시타니 괌 리조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